안녕하세요, 요리마녀입니다. 이번 요리는 고등어 카레구이 레시피 보여드릴게요. 요리마녀 꿀팁. 고등어는 쌀뜨물에 10분 담가 놓아요. 비린내, 짠맛, 불순물을 제거해 준답니다. 쌀뜨물에 담가 놓았던 고등어는 키친티슈를 이용해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고등어는 가시가 없는 손질한 제품을 사용하였고요. 아기들을 위해서 손질되어 나오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앞뒤로 카레가루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카레가루는 순한 맛으로 선택했어요. 고등어에 부침가루나 밀가루 옷을 입혀요. 요리마녀 꿀팁. 요리마녀는 생선을 구울 때 종이호일을 활용해요. 종이호일 위에 기름을 두르고 고등어를 올려서 구워줍니다. 고등어는 살 부분 말고 껍질 있는 쪽부터 구워주세요. 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호일을 덮어줍니다.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어요. 뒤집어서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줍니다. 고등어 카레구이 잘 익었어요. 밀가루 옷을 입은 고등어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지요. 고등어는 DHA 성분이 가득하고요. 두뇌발달, 치매 예방에 좋지요. 고등어 구이 참 쉽지요. 맛있게 드세요. 요리마녀 레시피 구독 꾹, 하트 꾹.